안녕하세요. 육승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와, 힘 빼라 힘 빼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그건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힘을 빼야 하는 건 우리가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 주면 어떻게 스피드를 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이미 30살이 넘으면 몸이 시니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 우리를 왜 그렇게 폄하해요? 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쌩쌩해요. 아니, 뭐 우리 프로스포츠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50세가 되니까 아이고 지금 30살 뭐 40살 이런 분들 보면 아이고 아직 젊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20대 때 보면 30살짜리가 뭐 농구를 하건 축구를 하건 야구를 하고 있으면 야 노장 선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육상에서 단거리 선수 중에 30살이 넘어서 잘 뛰는 선수가 별로 없죠. 왜? 순발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기록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체격 저만해가지고 아 제가 KLPGA 선수랑 씨름하고 레슬링하면 그분들 못 넘기겠습니까? 힘이 이렇게 센데 왜 저는 칠 때마다 180에서 200, 210밖에 안 나가는데 그분들은 툭툭 때려도 막 230m, 40m씩 날아갈까요? 그게 바로 유연성이라는 요소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비거리는요. 힘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힘을 유연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히 뭐라고 하냐면 힘 플러스 유연성이 비거리 아니라고 그래요. 힘 곱하기 유연성.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 유연성이 더하게 하면 1밖에 안 되지만 곱하기 막 2, 3, 4 하면 완전히 그 배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유연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골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 빼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 스틱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얼라인먼트 스틱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사실 이건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 화단 아니면은 그 정원에다가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이 식물도 묶는 거로 사용하는 스틱이에요. 근데 요즘에 골프샵에 가면 이 스틱이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걸 팝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사서 부부가 하나씩 나눠 가지면 굉장히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소리로 여러분의 힘 빼는 법을 저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쉽게 골프 스윙에서 힘을 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스윙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뭐 컨벤셔널 스윙을 하면 컨벤셔널 스윙을 하시고 저와 함께 옥스윙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에서 이쪽을 치죠. 탁 해서 팍 칠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있으면 젖혀 빡 때려요.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젖혀 때려. 그러면 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리냐면 내 앞에서 들리고 있죠. 그리고 공이 오른쪽에 있거나 뭐 가운데 있거나 그걸 때리려고 여기서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젖혀 때려를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에서 소리가 들리고 몸도 엄청 힘세다고 하는 분들도 스윙 시켜보면 여기서 이래요. 근데 제가 오른손 젖히세요. 때려. 오른손 젖혀 때려. 오른손 젖혀 때려. 그러면 소리가 이제 이렇게 나거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물론 드라이버를 하면 더 쉽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언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무게가 있어서. 보면 근데 그냥 휘둘러 보면 젖혀 때려.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젖혀 빡. 그러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젖혀 오 대박 사건. 나는 치지도 않았는데 뭘 그냥 날아가. 지금 보면 힘도 들이지 않았는데 175라는 숫자가 찍혀요. 다시 젖혀. 아, 여기서 소리 듣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힘 빼는 법. 그렇죠? 그러면 점점 하면 처음에는 힘 꽉 주고 아유 소리 하나도 안 나. 근데 요 앞에 소리 나? 그럼 젖히고 젖히고 하다 보면 요 앞쪽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힘 주는 사람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처음에 힘 바짝 주고 으이씨 이러는데 나중에는 살짝 힘 빼고 아싸 아싸 이렇게 이제 막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 훈련만 시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스윙을 할 때 힘을 다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챔질이 돼요. 챔질이 됩니다. 딱 해서 아이고 땀난다. 와 다시 오 좋죠. 때려 이 느낌이에요. 근데 힘주면 전체적으로 수리의 영역 이렇게 되고 소리의 영역이 그리고 소리도 크지도 않고 소리도 사납지가 않아요. 근데 탁 젖힌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어떻게 내가 젖혀 챔질을 하는지를 느낀 다음에 딱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젖혀 하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챔질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스틱으로 연습을 하고 소리를 하면 백스윙 올라갈 때 힘 다 빠지죠. 그리고 내려올 때 팍! 소리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스틱으로 할 때는 소리가 정말 잘 들려서 그 훈련하기 좋은데 골프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스틱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스틱으로 느낌을 알고 골프채로 느끼면서 휘두르는 방법을 익히시면 와 이거는 챔질의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스윙을 하는 거 신경 쓰지만 나중에는 딱 이 스윙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런 식의 타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스윙이 작으니까 그냥 챔질만 하는 걸 보이지만 나중에는 턱 자신감이 붙으니까 내가 어디서 소리만 들으면 되는 줄 아니까 이 클럽의 소리를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스윙도 커지고 그 순간에 때리는 날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리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리로 내가 힘을 빼는 방법 그리고 챔질까지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훈련을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틱 뭐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씩 들었으니까 하나 사서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서 그 소리로 익히는 챔질 감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